그래요. 지금 고민인 게 어떤 거세요? 나이가 드니까 네. 이게 네. 이게 처지잖아요. 네. 여기 이렇게 처지는 것도 어디가 처졌을까? 제가 봤을 때는 네? 처진 거 별로 없어 보이는데. 네, 처진. 그걸 한번 들고 한번 볼까요? 짚어보세요. 여기 처지고 있잖아요. 여기 잡아 끌어올렸으면 좋겠죠. 네. 그리고 또 한 거는 이마. 본인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. 귀여워. 여기. 지금 윤상선 씨는 운동 열심히 많이 하시죠. 그래서 굉장히 지금 몸 상태도 좋으신 것 같은데 오히려 얼굴 살에 지방이 별로 없어요. 얼굴에. 이마는 좀 주름이 좀 많으세요. 네. 그리고 이마는 이거보다 주름을 조금 줄일 수는 있는데 이게 보톡스를 맞아서 약간 완화는 시킬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눈을 뜰 때 사람이 눈꺼풀로만 뜨는 게 아니고 이마로도 눈을 뜨거든요. 예, 네, 그렇죠. 이렇게 눈썹을 치켜 올리면서 이마로도 눈을 같이 뜨죠. 근데 이 기능이 좀 약해져요. 여기도 보톡스를 같이 해서 여기 주름도 완화시킬 수 있는데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웃는 게 좀 덜 웃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. 사람이 웃을 때 여기 주름이 생기는 걸 보고 이렇게 아, 이 사람이 웃는구나 느끼잖아요. 근데 보톡스를 맞고 나면 이렇게 팽팽하게 펴져요. 지금 신경 쓰고 계신 눈가 주름, 콧등 주름은 그냥 두시는 게 더 일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좋으실 것 같고 이마주름 정도는 살짝 보톡스를 통해서 완화를 시키고요. 처졌다고 느껴지는 거는 사실 처진 것보다는 살짝 꺼진 지방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.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필러를 약간 맞는 것 정도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.